문화예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화예술은 정치 사회의 꽃과 같습니다. 비빔밥 뮤지컬로 지역사회 문화를 전파하고 중국과 문화 교류에 앞장서온 장유리 문예총 회장님을 문화예술 대상에 선정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 문화예술 대상 장유리 문화예술 국제교류협회 회장.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 홍보대사로서 묵묵히 활동해온 장유리 문예총 회장을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서울 교육방송 서울문화 축하합니다. 제가 낮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뭐 화려한 조명을 받는 그런 큰 무대에서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빔밥 우리 뮤지컬을 제작을 함으로써 그 취지와 기획 의도가 정말 문화 소외 지역에서 문화 향기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이런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또 그런 좋은 결과물이 오늘 이렇게 또 시상까지 이어지게 돼서, 수상까지 이어지게 돼서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분발해서 올 2015년도에는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하신 속에서 문화가 과연 뭔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압축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국가의 힘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선진국이 앞다퉈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정말 총력을 쏟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 발전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도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감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런 거버넌스 측면에서 협조와 그리고 후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도네이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떠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는 개인이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인들이 다 이루었고, 그리고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서 그큰 시너지를 내서 경제 성장이 한 단계, 두 단계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이런 소상공인까지도 작지만 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천 원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되어서 진정한 문화인으로서, 그리고 그런 문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멘탈이 모이다 보면은 사실 문화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삶과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그 모든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면 진정한 문화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류 문화 10년을 지금 맞이했는데, 한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K-pop 하면 한류 문화 그렇잖아요. 근데 한류 문화가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지금 보통 한류라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케이팝을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K-POP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 문화, 그리고 우리의 주택 문화, 그리고 우리의 의상 문화, 여러 가지 공예품이라든지 그런 장인들의 손길이 담긴 그런 전통 문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적인 얼과 정신이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그러한 선배들과 그리고 선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류 K-POP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50대, 60대 중장년층 이상들은 아마 팝송에 대한 그런 향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팝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로 지금 K-POP이 급부상을 하였고, 그리고 J-POP도 알 겁니다. 네, Japanese. 그래서 일본의 이런 팝도 굉장히 우리 한류, 지금 현재 한류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몇십 년 앞선 그러한 문화였었는데, 지금은 우리 K-POP이 가장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확산을 하고,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찾기까지 하는 이런 콘텐츠가 돼버렸는데요. 저는 감히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음악의 장르라든지, 그리고 안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든 포괄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그리고 문화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남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도 함께 이렇게 또 믹싱하고 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그 문화의 발전이 앞으로도 20년, 30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만약에 여기에서 안주한다면 저는 향후 10년 후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퀘스천을 붙이고 싶습니다. 네. 심사위원장님 뭔가 여쭤보고 싶으세요? 말씀하실 줄 알고 있고요. 저희 저 서울교육방송에 수장자시기도 하고, 자기 예술분이라도 같이 상의해서 왔던데, 저희 찾아가는 시상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고 계신지, 저희 시상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반적인 시상식은 사실 분위기 있는 볼룸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대회의장이라든지 큰 장소에서 시상식을 하고, 그리고 그 장소 안에서 뭐 사진 몇 컷도 찍고 상만 받고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오늘 제가 막상 이렇게 찾아가는 시상식을 겪어보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성과, 그리고 이렇게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이런 공감대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이 있어서 저는 의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상식이 계속적으로도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IT 분야 등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상식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서울교육방송에 학생들이 시청자분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멘토로서 교육 멘토링 짧게 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경영인이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장률이라고 합니다. 화양 천리 인양 말리라는 글귀를 알 겁니다.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갑니다. 그러나 제가 정의하는 문화의 향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세 때부터 저는 무용을 했습니다. 4세 때 무용을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그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단계였는데 음악이 나오면 그때부터 움직임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예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이 오시면은 항상 제가 라이브 공연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이렇게 무용인의 걸을 걸어왔는데요. 지금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은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문학이 있고 연기, 뮤지컬, 또 기타, 방송, 엔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꽃은 실내에서 크는 꽃과 실외에서 크는 꽃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생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는 비바람에 맞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시들 수 있고 그러나 야생화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어떤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말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탄생하기까지는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쏘여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비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꽃으로 탄생하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꽃으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찬란한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째는 본인이 좋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인내와 끈기? 아니요. 그냥 쉬운 얘기로 깡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도 필요하고 그 고집도 깡이 있어야지 깡이 있어야지 고집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의식도 모든 게 다 저는 그 깡 쉬운 얘기로 정신이죠. 그러한 강한 정신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다 보면 또 소리에 지치고 움직임을 하다 보면은 육체에 지치고 여러 가지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슬럼프를 잘 극복하려면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케어하고 그리고 꿈은 꾸는 자에게 오지만 그 꿈을 이루려면 꿈은 실천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만 꾸지 마시고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전진하는 그런 2015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